경비가 중요한데, 학교 급식이죠. 학교 급식에 있어서는 경비가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세 가지가 있겠죠. 경비인데, 식품비 그리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있죠. 그래서 급식 운영비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설 설비비가 되겠죠. 근데 저 뒤에 가면 순서가 뒤꺼꾸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의 시설이나 설비죠. 시설 설비비. 그러니까 학교 식당 건물 외적인 외형에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급식은 이제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죠. 운영비가 됐고. 그리고 식품비죠. 식품비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조문에서는그 꼴로 되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조문에 가서 보시면 몇 조냐면은 뒤에 나중에 8조죠. 8조에 가서 비용을 누가 보담하는가요 순서대로 했거든요. 그러면 급식 시설 설비비, 운영비, 식품비 요세 가지가 나오는데 시설은 시설 설비비는 학교 운영자가 되겠죠. 학교 운영자가 담당하는 나중에 이따가 아까 보시면서 합시다. 그 일단 보시면은 학교 급식에 대한 경비인데 페이지를 적어 놓고 볼게요. 429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429페이지 29페이지 는면 10조하고 연결되거든요. 429페이지 10조에 보시면 경비 부담이죠. 경비를 누가 부담하는가? 42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제 8조가 있을 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 거기 보면 급식의 시설이나 설립이죠. 학교를 설립자, 설립한 자, 경영자가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설비, 설 시설이나 설비비는 학교를 경영하는 거죠. 학교 설립자. 학교의 설립자가 설립자나 경영자가 담당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급식 운영비는 운영비는 설립자나 경영자가 원칙으로 합니다만 플러스 뭐입니까? 보호자가 일부 부담을 하죠. 보호자가 일부 부담을 합니다.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품비는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보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일부를 지금까이거 그러니까 지원을 아주 전부 다 일부를 지원한다. 그래서 일단 누가 일차적으로 부담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설비비 학 건물이죠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식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야 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원칙 그리고 급식을 운영하는 비죠 운영비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뭡니까 시설 설비비를 유지하는 유지비가 있겠죠 그니까 뭐 보수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운영비에는 인건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조리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 뭐 조리사 그죠 그리고 뭐그런 분들의 뭐야? 인건비도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소모품들 있죠? 그뭐까지 그러니까 화장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아니 뭐 그게 세제 세제라 이런 것들이 있죠? 들어가는 소모품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역시 운영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설립 경영자가 부담을 하지만 학부모한테 일부 부담을 지킬 수 있고요. 식비죠? 식품비는 <laughs> 보호자가 부담해.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요즘 이제 뭐야? 무상 급식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죠? 어디나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법에서 정식으로 부담을 한 사람은 누가 된다? 학부모, 보호자가 부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험 우리가 뭐야? 법 조문을 가지고 판단해 줘. 어, 학교 무상급식하니까 식품비도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물론 국가나 지자체가 마할 수는 있지만 지원은 할수 있지만. 부담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개념에 나와있지만 나중에 뒤에 뭐야? 뒤에 한번 다시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가 될 거니까 그걸로 잘